자, 오늘도 그러면 증시의 각을 재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IRP는 신한금투화. 네, 네. IRP는 네. 신한금투화. 오늘따라 굉장히 좀 풍성해 보이십니다. 아, 머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예전에 한번 그 심어준다 그랬는데 안 심어줘서 열받아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네. 열을 많이 받으셨군요. 아니, 네. 아니 언제든지 얘기하시라니까. 저 네. 심어드릴게요. 심어드릴 수 있어요. 아파서 내가 안 나도 그건 의향이 있어요. 심는 거는. 알았어요. 알았죠. 알아봐줘. 제가 심으면 제가 정영진 프로님하고 나이가 별로 차이 안 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나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동갑 아니에요, 둘이? 아니, 동갑은 아니죠. 형님이 이렇게 아침에 상처 입히고 시작하네. 아, 이렇게 이게 상처 주는 이제 테크닉 많이 늘었어. 참 힘드네요. 네, 오늘 파월 아침에 이야기를 네. 이제 했던 게 그 타진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파월 이야기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었는데 아, 뭐 지금 미국의 선물 시장 아직까지 뭐 크게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이러스의 2차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하반기 점진적인 실물 경기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실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제 실물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금융시장이 이미 V자형 반등을 했습니다. 대형, 특별히 대형주와 나스닥은요. 그러니까 지금 V자형이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예. 요 다음에 뭐 W가 갈지 어떨지는 가봐야 되지만 대표 테크 기업들과 나스닥은 이 정도는 V자 반등했다고 봐야 합니다. 예. 오히려 그게 부담인 거죠.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는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상황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 네. 만약에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까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경기 회복은 그때까지 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가 했던 얘기도 있잖아요. 트럼프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 백신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재오픈은 해야 된다. 재개 경기 재개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반기까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신이. 그래서 실물 경기 상황들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금융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른 눈으로 봐야 네. 되는 게 지금의 현상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표들도 뭐 확연하게 나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표보다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흐름인데 1분기 이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영업이익 발표를 했어요. 네. 영업이익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뭐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1분기 네. 영업이익이 대략 지금 발표한 기업들 보니까 13.8% YOY 전년 대비 떨어집니다. 이 정도 떨어지면 어느 정도냐면은 2009년도 그 리만 사태 나고 막 할 때 그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이후로 최고입니다. 그때 2009년 3분기에 약 한 15.7%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후덜덜하죠. 상무부에서 4월 소매 판매 발표했는데요. 전월 대비 16.4% 감소를 했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월간 최대 감소. 최악이죠. 최악. 예, 최악이고 그다음에 FED 그러니까 연방 준비제도에서도 4월 산업 생산 발표했는데 11.2% 급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느 정도 안 좋으냐? 연준 통계 집계 이래 최악. 101년 만에 최저 월간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뭐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이다. 뭐 2008년보다 더 나쁘다 이런 얘기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냐면 금융의 사고가 아니라 실물의 사고인 거예요. 이번 건은 2008년도는 사실은 금융의 사고였잖아요. 그 서프라임 모기지 뻥뻥 터지면서 은행들이 박살나고 네. 관련된 그 부동산과 자산 가격이 박살나는 상황들. 갑자기 자산 시장에 진공이 블랙홀이 발생하면서 그걸 어떻게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은 아예 오도가도 못하게 그냥 한국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락다운이었습니다. 경찰이 아예 밖으로 못 나오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락다운이었기 때문에 이 실물 경기에 대한 타격은 전에 보기 어려웠던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맞는 정도 수준의
금융 완화를 했죠. 네. 뭐 유동성, 그다음에 채권, 그리고 ETF까지 계속해서 완화하는 상황이고 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은 빠르게 반등을 했고, 이제 요 다음 국면은 결국은 저거죠. 결국 금융시장은 실물시장을 시간차를 두고 반영하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물론 시간을 앞서 반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실물 경기가 회복될 것이냐에 따라서 구간은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작용하는 시작이다. 이런 정도로 현재 국면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이미 3월 달에 우리 저점 찍었고, 지금까지 올라온 것은 그동안 이 나빠진 것에 대한 금융 대응에 대한 반응이었고, 지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은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요 다음 국면에서는 재개가 잘 이루어지면 오케이 하고 계속 금융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가겠지만, 그게 재개하다가 한국처럼 이번에 이태원 사건처럼 이런 식으로 벌어져가지고 다시 문을 닫고 이래버리면 그만큼 또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실물 경기 회복 속도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가 안 나오면 또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몇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주식시장 살짝 올랐습니다마는 원자재가 지금 술술술술 막 올라요. 원자재. 네, 원자재가 술. 그래서 유가도 상당히 올랐고. 30불 이상이에요 지금. 네, 지난 주말에 막 29달러 정도까지 갔는데 이제는 30불 이상 갔고, 금값도 계속 1700불 중반대까지 갔고요. 네. 어떤 분이 계속해서 지난번에 너 금리 상승하니까 금값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금리가 갑자기 미국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면 국채가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금보다 상대적인 우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루 이틀짜리의 흐름이라서, 네, 우리가 자산 가격을 측정할 때 하루 이틀짜리의 흐름과 지속적인 흐름과는 명백하게 좀 구분해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한 달짜리나 6개월짜리 국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짜리로 적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적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시장은 무시하고 신경 쓰지 마라,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눈 감아라라고 얘기했던 게, 그렇게 하루하루짜리로 대응을 하시면 그건 트레이더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트레이딩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말씀드린 것도 절대 아니라는 점은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투자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워낙 새 신규 구독자들이나 채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주가도 올랐습니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는 오늘 흐름이었고, 다른 원자재들도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 많이 했잖아요. 그저 김일구 상무도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얘기도 했고, 오건영 팀장도 비슷한 얘기를. 그런 조짐 아닌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돈을 실물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재난소득 받으니까 안 가졌던 고깃집도 가게 되고 그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재래시장에서 치면은 거의 100%예요. 네, 그러니까 안 가던 데도 가게 되고 그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실물로 돈이 풀리는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실물로 돈이 풀리는 경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설명 들으셨지만 중앙은행에서 은행으로 간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실물로 안 가잖아요. 다시 중앙은행으로 컴백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하고 실물로 돈이 간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흐름들, 즉 인플레이션의 조짐들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정말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면 금융시장으로의 피드백도 올 것이고, 기업들에 대한 피드백, 즉 주식으로의 피드백도 분명히 올 것이고, 장차 분명히 채권으로도 피드백이 올 것이다 라는 상황인데, 네, 채권까지 놓고 잠깐 거기까지 설명드리고 미국 시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권 시장은 지금 달러까지 같이 보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돈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 날 것 같긴 한데, 이게 글로벌 환경이 되다 보니까, 투자도 글로벌 환경이 되다 보니까 국가별로 따져서 좋은 투자처와 안 좋은 투자처를 구분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신흥국이 지금 당장 좋으냐?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인 우위, 상대적인 열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돈을 많이 풀어서 액면만 보면, 미국만 따로 떼서 보면 현재 달러 강세라든가 뭐 채권 강세라든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으면 달러도 약세가 돼야 되고 채권도 발행을 많이 할까 약세가 돼야 하는데, 다른 국가하고 해보니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게 분명하고, 기업들의 그 저기 뭐야 경쟁력을 따져도 미국은 글로벌 지구적 기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적 기업들이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는 흐름들이 계속되다 보니 계속 달러도 강세, 그 채권도 강세, 주식도 강세하는 이 트리플 강세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언제 이런 흐름들이 대대적으로 바뀔 것이냐? 다른 나라들도 숨 쉴 수 있고 다른 나라들도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먹는 그 순간이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가장 앞단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 투자를 해야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가장 앞단에 한국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네. 지금 보시면 이번에 경상 적자가 나긴 했습니다만 가장 좋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상황들이. 네. 그래서 아직 근데 한국에 그런 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그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채권은 안 팔잖아요. 근데 주식은 팔잖아요. 채권 사죠. 예.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건 달러 강세라고 강세와 미국의 채권 강세의 흐름이 아직은 꺾일 때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대로 보시면 한국이 신흥국 중에서 가장 내용이 좋기 때문에 알차고 좋기 때문에 이걸 투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그 시점부터 달러도 강세가 꺾이고 뭐지 채권도 강세가 꺾이는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역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살펴보시면 네. 네. S&P는 0.39%가 상승을 하면서 2863.70 기록했고요. 다우는 0.25% 상승한 23,685, 나스닥은 0.79% 상승하면서 9천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각각 보시면 S&P는 지난주에 2.2% 빠졌고요. 주간으로 다우도 2.6% 하락, 나스닥은 1.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뭐 그 S&P나 다우는 오른 거를 반납한 정도 수준인데 나스닥은 6%나 지난주에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납도 별로 없이 지난주에 예, 네. 상대적인 강세가 상당히 큰 네. 한 주였다. 지난주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러셀도 1.3% 올랐고 독일, 영국, 프랑스 각각 1%대와 0.1%대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계속 뭐 크게 안 흔들리고 상당히 강세 흐름들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100.36 기록하고 있고 유로 달러는 1.082, 그다음에 엔은 107.04, 달러 원은 1233원 19전, 위안은 7.134입니다. 위안과 원화가 계속해서 조금씩 약세인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요. 네. 미국 국채는 소폭 약세, 10년물은 2.7BP 올랐고 그다음에 30년물은 3.5BP 오르면서 소폭 약세를 네. 나타내었습니다. WTI는 지난 주말에는 29.7까지 올라서 한 8% 정도 수준의 강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추가로 더 올랐고요. 금값도 1753달러 다시 그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리값은 0.5% 떨어졌고요. 아시아 증시는 떨어졌습니다. 상하이 0.07 하락, 항셍 0.14% 하락, 그리고 보베스파는 1.8% 떨어졌고 반도체 지수 2.1% 하락, 나스닥 바이오는 2.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금 나스닥 바이오 상당히 좋습니다. 바이오텍이 계속 꾸준히 고공행진하고 있고 네. 몇 가지 업종이 있죠. 뭐 게임주도 좋고 언택트 관련 몇 가지 기업 좋고 이 상황들이 한국에도 그대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중국을 때렸죠. 그러니까 중국도 반발을 하면서 중국에서 장사를 많이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빠졌습니다. 애플과 퀄컴의 주가가 상당히 빠졌고요. 반면에 조금 덜한 기업들은 주가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0.8%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1.4, 구글 1.1, 페이스북 1.9, 인텔 마이너스 1.3% 기록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8% 떨어졌고 AMD도 4.3%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5.7% 올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궁금한 점은 하웨이를 때렸을 때 한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더 좋지 않느냐, 경쟁하고 있으니 휴대폰 같은 거 경쟁하고 있으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글로벌리 그 한국의 매출 그리고 수출을 따져보면
휴대폰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또 그와 더불어 전혀 손색이 없이 중요한 사업은 반도체 산업이에요. 네. 자 그러면 하웨이를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뭐 통신 장비 때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전체 볼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전체 볼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저 생각엔 전체 볼륨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화해를 때리면 네, 이렇게 때리고 자꾸 때리고 했을 때 글로벌 교역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정말로 미국이 아, 중국이 애플을 안 쓰게 한다. 그다음에 퀄컴 칩도 안 쓰게 한다. 막 이렇게 되면 네. 전체 총량 기준으로는 좋을 게 없겠죠. 총량 기준으로. 그러면 한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전체 무역 총량이 줄어들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는 것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뭐 좋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글로벌 교역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뉴스가 한국에 결코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코로나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한국 주시장이 비교적 그 뭐 안 좋았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방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작년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갈등인 한국에서 한국의 퍼포먼스 가장 안 좋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네, 전 세계적인 어떤 이 팬데믹은 한국의 어떤 방역 체계나 이런 걸로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버틸 수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국면이 훨씬 악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죠. 네, 우리는 그 수출 중심 국가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네. 그러지 않고 안 싸우고 잘 근데 어쨌든 링에는 입만 올라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입만 몸은 안 올라가고 입만 올라갔어. 선거 때까지 계속 입 터벌만 칠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네. 네. 자, 함께 해 주신 우리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네, 부지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